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배구 선수들이 점프를 많이 해야 되고 넘어지는 동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릎이나 발목 그리고 허리가 기본적으로는 좀 많이 안 좋긴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무릎이 좀 안 좋아서. 네. 네. 어느 쪽 무릎이요? 그러니까 왼쪽 무릎은 수술 한 네 번을 했고 오른쪽 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뭐 천공술 한 다음에 줄기세포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른쪽이요. 네, 오른쪽은 네. 그렇고 근데 사실 더 아프고 안 좋은 건 왼쪽이 훨씬 안 좋긴 네. 하거든요. 지금 무게도 좀 부어 있어요. 예, 네, 항상 근데 항상 이래요. 일단 MRI랑 엑스레이를 네. 한번 찍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그거 찍고 네. 다시 한번 보고 얘기하도록 네.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하다. 십자인대 파열 그리고 이제 반월상 연골도 이제 찢어지고 이러면서 일단 뭐 양쪽 다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왼쪽 같은 경우는 지금 수술 네 번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어머니보다도 제가 더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쪼그려 앉아서 있는 동작이 아예 안 되고 좀 계단 올라다닐 때도 소리도 많이 나고 지금 좀 세게 뛴다든지 이런 동작들을 좀 자제를 하고 있죠.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너무나 네. 궁금한데요. 네. 제가 그날 네. 찍은 결과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쪽이 오른쪽이고 네. 이쪽이 왼쪽인데 네. 오른쪽하고 왼쪽이 많이 틀리죠. 벌어져 있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간격도 많이 좁아져 있고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를 이 정도 되는 거는 한 3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은 괜찮으신 건가요? 예, 엑스레이가 변화가 되려면 아까 네. 말씀하신 반월상 연골이라든지 이런 게 찢어지면 여기서 보이지는 않거든요. 엑스레이가 이렇게 변화된 거는 아주 오랜 시간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골극 같은 게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건 네. 왜 생기냐면 십자인대가 끊어지셨잖아요. 그럼 전방 십자인대라는 거는 이 아래쪽 하태부가 앞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를 막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이게 앞뒤 운동을 하게 돼요. 아이고, 그렇죠. 이게 앞뒤 운동을 하게 되고 아무리 재건술을 했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주신 거랑은 틀려요. 그래서 불안정성이 생기면 이렇게 골극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삐죽삐죽삐죽하게.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온 거 있잖아요. 네. 저는 하나 또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렇게 유미 씨 사진 보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 운동선수니까 그렇지.